2016 SS 시즌 뷰티 좀 하는 사천 미녀 언니들의 뷰썸 스토리 화끈한 리뷰쇼 언니의 핫 초이스. 오늘 또 산옷 약간 얌전해졌어요. 오늘 그렇죠? 그리고 의상이 다들 컨셉이 있는데 우리의 컨셉은 커리어 우먼들이라는 거 그게 중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저희... 오늘의 주제가 바로 처음부터 세계 싱글 레이디들의 출근 메이크업이기 때문이죠. Oh my single lady, oh my single lady, yes. 근데 회사원들은 빠른 출근이잖아요. 정확하게 출근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되 예뻐질 수 있는 그런 뷰티템. 그렇죠. 본격적으로 세계 싱글들의 출근 뷰티템을 보기 전에 우리들의 출근 파우치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헐. 저는 사실 메이크업을 솔직히 진짜 잘 안 해요, 평소에. 그래서 거의 다 제일 많은 아이템이 립밤. 와, 언니는 입술 보호하는 제품이 진짜 많네. 립밤 같은 거. 그리고 저는 거의 없어요. 뭐 컨실러, 뭐 이렇게 아이브로우 펜슬 정도.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뷰티템보다는 아우 진짜 왜 이러니 언니. 책이죠. 몇 주 전부터 자꾸 책을 읽고 이런데 됐어, 잠깐만.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뭐야? 언니 많이 아파요. 스트랩싱을 왜 먹어요? 전통시장도 다녀오셨어요, 이 언니가. 여기에 틀리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교정기 들어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교정기 들어있어. 제인이 언니 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인절미. 이거는 아니, 뭐야? 숟가락 아니야? 저녁에 야식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눈 붓기를 빼기 위해서 붓기 빼고 이렇게 하다가 눈 화장 안 했을 땐 거꾸로 해서 이렇게 눌러줘. 네. 원래 거꾸로 해야 돼, 이렇게. 거꾸로. 아 진짜 미치겠다. 급할 때 이걸로 먹고 아니면 눈에 대고. 어머 진짜 저걸 들고 다니는 거다 저렇게. 최고. 진짜 낡았어. 야 잠깐만. 어머. 어야. 소영이에게 사랑을 좀. 야 이거부터. 어야. 어머. 어야 세균 덩어리를. 어머. 안에 가루가 뭐가 떨어졌었나 봐. 저기 돌터치 한번 해줘. 동굴 같아. 근데 그 와중에 이거. 그 와중에 이거. 야 이거 남자 거 아니야? 어머. 뭐 안 어울리면 귀여운 거 같고 아니야. 파우치가 왜 몇 개야? 자 이거는 피부 제품. 피부 그다음에 색조 화장. 오 따로 갖고 다니는구나. 아, 당연 이거는 네, 라이너랑 저기 펜슬 쉐도우. 어머. 아 이거 봤어? 속눈썹을 얼마 좋아하면 여기도 속눈썹 붙여갖고. 그러네. 자 그리고 속눈썹은 이거는 밑에 붙는 거 언더에 붙이는 거. 오. 좀 이렇게 내추럴하게 운동할 평소에. 때도 평소 할 때도 무대 할 때 좀 긴 거. 이렇게 해서 아니, 저의 아이템들입니다. 무슨 파우치가 이렇게 많아? 아 왜? 아니, 이렇게 하고. 많은 거 치고 얼굴에 화장도 없어. 아니 왜 내가 좋아서 산다는데 왜요? 뷰티 좀 아는 언니들의 독한 리뷰. 언니네 핫 초이스. 바쁜 출근 시간에도 예뻐지는 월드. 그리고 싱글 레이디의 뷰티 세계로 빨리 렛츠고.